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예요. 오늘은 바로 제가 킨저조이를 갖고 놀아볼 거예요. 네, 우선 이걸 뜯어야겠죠? 뜯고 있는데, 과연 장난감이나 초콜릿이 들어있대요. 하고 여기 킨저조이가 3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장난감만 꺼내 분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장난감만 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킨저조이가 있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숟가락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초콜릿을 안 먹을 거니까 냅두고 장난감을 뜯어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두근두근두근. 어떤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걸 설명서를 봐볼게요. 네, 이렇게 스티커가 있네요. 네, 하고 설명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많대요. 우와, 되게 많다. 되게 많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제가 바로 분리를 해볼게요. 가운데다가 볼까? 네, 이렇게 완성됐어요. 여기다가 가방도 낄수 있나 봐요. 여기 이렇게 손 구멍 있나요? 보이나요? 여기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장면도 할수 있나 봐요. 네, 하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꽂아줄게요. 첫 번째 이게 나왔어요. 첫 번째로 이게 나왔어요. 네, 두 번째로 열어볼게요. 과연 뭐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초콜릿은 여기다가 냅두고 이 부분이 장난감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지? 왠지 고양이 같이 생겼는데요. 네, 우선 여기 안에는 고양이 맞다. 고양이에요.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네, 제가 하고 종류가 다양한가 봐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이거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립하는 거지? 여기 나와 있다. 네, 여기 설명서 보이죠? 머리? 거기가 머리네?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주고 이렇게 반대쪽에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네. 됐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귀엽죠? 고양이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개를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요번엔 뭘까요? 숟가락이랑 초콜릿을 여기다가 냅두고, 이게 뭐지? 우선 설명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이렇게 설명서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어떻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한번 이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 네, 오늘은, 네, 그래서 총 3개의 장난감이 나왔는데요. 한 개는 바비, 한 개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또한 개는 고양이, 하고 이거는 뭐, 뽀잉. 네, 오늘은 킨더조이를 갖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재밌는 이야기를, 아니, 더 재밌는, 장난감을 가져와 볼게요. 그럼, 안녕!